자, 상장 기업이 폐지된 경우에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어떤 행위로 인해 가지고 회사가 손실을 입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주의 손해는 회사 손실로 인한 손해의 간접 손해에 불과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대표이사 등 회사의 경영진이 의도적 고의적으로 부실 공시를 하여 주가가 높게 형성된 상황에서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향후 정상적인 공시를 통해서 주가가 폭락하여 손해를 본 주주들의 경우에는 간접 손해가 아니라 직접 손해로 인정되어서 그러한 부실 공시 등을 한 이사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해준 판례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회사의 손실로 인한 주주들의 손해는 간접 손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사의 손실을 끼친 이사 등을 상대로 해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의도적인 고의적인 부실 공시 등으로 인하여 결국에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한 주주들에게 손해가 크게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예,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외부 감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감사인의 손배 책임 역시 법령에 의해서 일정 부분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의 과실, 위법성 등을 입증해가지고 상장 주관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개별 케이스별로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예, 상장 폐지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된 경우에 지금까지 살핀 대로 이사 혹은 감사 혹은 상장 주관사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또 청구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적으로 주식가액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다라고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법령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실제 재판에 들어간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에 의거하여 사법적 판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액이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이상 오늘은 상장 폐지로 휴지 조각이 된 주식에 관하여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개별적인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바 실제로 이러한 문제로 법률적인 괴로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에게 지금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